아이고야. 오케이. 오. 그렇지. 아이고. 헬로 에브리원. 다냥 다띠. 와우. What is today 콘텐츠? 오케이. 자, 오늘의 콘텐츠는 윈드서핑입니다. 윈드서핑. 윈드서핑.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때도 또 달려가고 있어요. 몸 상태가 어떤데요? 아우, 어제 야, 이거 잠깐만. 잘못 나온 거 같아. 근데 이 추운 바람에 이 벌써 감기 기운이 살짝 오네. 과로가 아니라 형 어제 과식을 했잖아요. 아니, 과식이 아니야 이건. 어제 새벽에 뭐 먹었어요? 그것만 얘기해. 김치찜 2인분에 홍깃밥에 계란 후라이 두 개, 그 다음에 계란찜. 그러니까 이게 과식 때문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진다고요. 나는 그래도 자기 전에는 속을 비우려고 하는 거고, 형은 자기 전에 먹어야지 자고 이런 스타일이야. 아니, 나랑 계속 어디 가면 저녁 때 먹다 어제 하루 안 먹었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저거. 네, 윈드서핑 하러 갑니다. 윈드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파도에서 서핑 타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타는 거예요. 이거. 금릉해수욕장 가깝잖아요. 나는 저기로 가는 줄 알았지, 전에 같은 데로. 파도 막 다 자네 이제. 아우, 사람 많다. 저쪽. 아유, 겁이 많아요. 후진하죠, 후진. 자, 그리고 오늘 똥누다가 변기 한번 막혔죠. 아, 저거 물티슈. 아, 휴지를 그러니까 제때 갖다 놔야지. 왜 휴지를 안 갖다 놔가지고 물티슈. 아니, 얼마나 녹길래 그 변기가 막혀요. 그... 도착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일부러 오신 거죠? 아, 잠깐 왔어요. 아, 힘내시라고. 비타민 좀 드릴까 하고. 비타민이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많이 뵀습니다. 아, 많이 보셨어요? 네. 윈드서핑이 저게 윈드서핑이에요? 스키타이트고 윈드는 이렇게 잡고 타는 거 있잖아요. 아, 예. 돛단배처럼. 아, 멋있다. 저거 오늘 하시는 거예요? 저거 하는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연애 날리는 게 자, 카이트랑 윈드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연. 무슨 연이야? 청소년이요? 그랜드 캐년이요? 뭐 어떤 연이야? 그년이 그년이지. 그년이 그년이라고요? 지금 자다 일어난 지 10분밖에 안 돼서 정신이 없어. 아, 전문 유튜버 프로 아닙니까? 프로는 자고 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감기 기운이 있다고. 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빨간 옷이 너무 튀었나? 네. 요게 비타민 B8종이 다 들었어요. B군 8종이 다 들었어요. 아. 이거 먹으면 힘이 조금 나거든요. 네. 네, 이거 오늘 드시라고 드시고 카이트 서핑 아니면 윈드 서핑 잘 하시라고 타왔어요. 야. 잘 먹겠습니다. 거기다 캡사이신 집어넣어. 아우셔. 어, 왜 의심 안 해요? 야, 한 번에 다 먹는 거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오셔! 맛있지 않아요, 그래도? 어, 그 정도로 안 신데. 아, 나 신 거. 아, 이게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네. 오늘 형이 또 아침에 똥 누다가 변기가 막혀가지고. 아, 진짜로. 아우, 뒤에 이장님 오셨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야, 컨셉으로. 아니, 네. 아니, 모자를 컨셉으로. 형이 한번 써봐요. 이게 방송을 안 해. 어? 자, 힙합 스타일로. 아, 아니, 잘 어울려요. 나도 한번 써보자. 와. 나도 이런 게 좀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오케이. 어딜 자꾸 보는 거야? 왜? 아니, 뭐 보지도 않았고 여자만 있으면 그러더라? 뭐. 아니, 야, 뭐 애들 뭐하러 봐? 형 봤잖아요 지금. 안 봤다고. 야자수 나무가 죽이네.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지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기 샵 사장님 좀 감사. 아유. 네.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랫폼 그냥 그대로 두고 예.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오실게요. 아이고. 아, 두 명, 두 명이요? 슈트 아닌 것도 하도 돼요? 아, 추위만 좀 버티실 네.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오, 추우실 텐데? 아니, 아까 반바지 입고 막 들어가던데. 아, 그것도 재미니까. 네. 네. 그거 안 부서지겠어요? 왜? 네. 앉아봐봐. 웃길 것 같은데, 거기 앉으면. 아, 저 뒤에 개가 있네. 개 같아, 저. 진짜로. 엄청. 괜찮으시네. 입이 욕심 많이 내는데. 여기 앉으시면 웃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니, 제가 쪼그려 앉기가 못해서. 으악! 오케이. 오, 상장도 많이 받으셨네.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플루언서요? 인플루언서 뜻 아십니까? 좋은 거요. 예? 좋은 거라고.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거야.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 수건이랑 생수랑 그리고 컵라면까지는 그냥 제공해 드리니까 그럼 저한테 안무를 보고 그냥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같이 동행할 거라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윈드서핑은 사실 파도 컨디션 이런 거보다도 바람이 오늘 얼마나 잘 깔끔하게 불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엄청 좋은 컨디션입니다. 오늘 바람이 상당히 강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와서 오늘은 되게 좋은 컨디션인데 단 이 좋은 컨디션이 저희 같이 조금 잘 타는 사람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컨디션인데 오늘 초보자분들이 배우시기에는 약간 스키로 치면은 상급자 코스에서 조금 탄다는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바람 세기가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귀한 날이거든요. 체험하는 2시간 동안 힘 다 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잘 일어나 있는다고 해서 잘 타는 게 아니에요. 서핑보드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알아서 파도 타고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윈드서핑은 말 그대로 돛단배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으면은 잘 서 있는 거는 그 운동신경이 좋은 거지 잘 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시더라도 이따가 보드 위에 올라가시면은 막 정신없어가지고 와 모르겠어요 막 어디가 어딘지 막 그러거든요. 독과 바람만 있으면은 네,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걸 하실 수 있으세요. 갈 수 없는 구역을 데드존이라고 합니다. 뭐 엄청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여기. 데드존. 네. 네. 자 데드존 뜻 아십니까? 설명 들어 빨리.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니 데드존이라고만 얘기만 했지 거기가 어떤 데인지는 얘기 안 해줬잖아요. 갈 수 없는 됐어 빨리. 왜? 아니 여기 낙골 내놨는 자 슈터가 여기 빡. 배가 얼마나 튀어나왔으면은. 아니 밥 좀 그만 먹으라니까 형님. 아예 슈터로 다 찢어놨네.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걸 와이프가 봐야 수트도 하나 사주고 이러는데. 아 여기 이제 아, 진짜로 예. 오. 많이 타셔갖고 그런 거지 뭐.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타진 거. 예. 이거는 배로 타진 거. 배로 타진 거. 일단 아 여기 선크림 여기도 발라야 되나? 여기만? 제왕절개 자국 같기도 하고. 형 휴대폰은 굳이 받아가는데 왜? 뭘? 아니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작은 사람. 안녕하세요. 야 멋있는데 전부 다 스타일이 약간 외모 스타일이 용감한 형제 느낌이 약간 나는데요. 맞다. 예. 네. 진짜 형제입니다. 아 실제로 용감해요? 아유 용감하죠. 바다 태풍 오고 이럴 때도 저희 다. 진짜 용감한 형제네. 부호 형 왔을 때는 또 이런 거 추천 안 해주시다가. 부호 형 죄송합니다. 아 맞다. 형이랑 이부호 형이랑 했을 때 이부호 형이 더 웃기다고 인정해 주시더라고. 프로 개그맨이 더 웃기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 새마을 모자 쓰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유치한 거는 비슷하다네. 그러니까 좋아하지. 그런 걸로 웃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말하면 그 뜻이 아니고 네. 그 이부호 소장님은 열정이 되게 뛰어났고 장태 네. 형님은 그냥 자체가 그냥 웃기다고요? 자체가 그냥 놀라는 거죠. 웃기고 뭐 중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아 중간에서? 예. 네. 진정한 프로듀서죠. JYP. 네. JYP로 따졌을 때 이제 형은 악보를 하나도 볼 줄 모르는 음색이 뛰어난 그런 가수죠. 악보가 뭐가 필요해?
잘 꼽아야 되네. 네. 아니 뭐 투표사 하면 편한데. 아이씨. 잘 못 꼽으면 꼽는 거는 이 형이 좀 잘하는데. 아. 다음 거 한번 꼽아주세요, 형님. 아, 원래 잘 꼽았는데.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 꼽아요? 아, 진짜. 아, 와이파 덧나는데. 네. 자, 잘 꼽아주세요, 형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걸 보드라고 하고 이걸 이제 도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드는 앞뒤가 있거든요. 앞뒤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보드 앞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JP라는 상표 로고가 써져 있어요. 야, JP는 김종필 전 국회의원 아시죠? JP. 아, 조용히 하고 좀 들어. 어, 저 DJ도 있네. 바람을 등지고 보드 위로 올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드의 가운데 도치 달려있는 이 베이스를 양발 사이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치 달려있는 이 줄을 잡고 도치를 천천히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끌어올리면 이렇게 도치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고 나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네, 잡아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 바람의 힘으로 보드가 나가는 건데요. 엄청납니다, 바람의 힘이. 네. 오늘은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렇게 몸무게를 많이 다셔야 될 거예요. 아. 너무 바람이 거세다 싶으시면은 도치를 이렇게 바람을 흘려보내니 열어주시면 되세요. 이걸 연다고 표현을 하고요. 미는 힘보다 당기는 힘, 등 근육이 좋은 사람이 이걸 잘 타네. 네,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 사실 유리하기는 하죠. 아, 그 형 엄청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 나도 유리한 거고. 네. 그리고 나는 운동할 때 당기는 거 등이 잘 발달되거든요. 당기는. 네. 잘 됐다, 아니. 앞으로 가시면 넘어지시고요. 아, 지금 무리라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서 위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도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 끌어올리셔서 잡고 그 뒤에 손 잡고 한번 당겨보세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힘을 버리네.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갈지 예상이 되시죠? 사실 몸 무게를 이렇게 아이고야 멈추구만. 와, 나 말고 이런 사람 있죠 분명히. 없었어요. 이제 버거우면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어이, 한 번에 그렇게 열면 어떡해. 그렇죠, 일어나면서 답답하네 진짜고. 조수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형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너는 이렇게 벌렸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자, 자, 처음엔 이렇게 잡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오! 어디가? 이렇게 이게 아닌데. 돗대? 돗대를 잡고. 돗대? 돗대요? 담배, 돗대. 담배 피세요? 안 피세요? 전자담배. 다른 게 집이 나갔는데 다른 분이 집을 나가서. 자, 과감하게. 와우.
간다. 네. 아, 10분 안에 원래 일어서서 가는 것까지는 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밸런스 잡느라 10분 정도는 가능히 하시거든요. 아. 10분 안에 지금 전진을 하셨잖아요. 아, 좋습니다. 진짜 완전 잘하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균형 감각이 되게 좋으신 거 봐요. 아, 제가 씨름을 또 엄청 잘하거든요. 아, 힘들어요. 아, 그렇지. 쉽지 않은 생각보다. 아유. 그렇죠. 모두 항상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좋아요. 코 힘주고, 코 힘주고, 코 힘주고. 네. 아직, 발을 이분하게 쓰시지 못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돌아버리겠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 외국에 보면은 이런 보드 타는 걸로 균형 감각 연습이라든지 아, 그렇죠. 운동 엄청 많이 한다고. UFC 출신이잖아요. UFC예요? 아, UFC. KFC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아하,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세요. 다시 어떻게 들어오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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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유.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여기 갈게요. 나는 식초 타는 거 좋은데 하나 더 달라. 요 간장 뚱지 하나만 더 주세요. 뚱지 하나만 더 줘요. 식초 타는 거 좋아해? 어, 바로 줘봐. 안 뜨거워요? 한참 멀었네. 아, 그 정도 액션은 보여줘야지. 아우.
면을 아위 하나 주시래요? 몇 개를 잘못해서 두 개 나왔거든요? 그냥 이래봐라 아! 이렇게 해야 돼 어 좋았어 부담을 가지지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내가 못 먹지 아, 한참 멀었네 진짜 아, 시키지도 않고 들어가다가 천장 닦아지는 거지 한 3일 동안 바쁘면 뭐 어쩌네 오케이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온이에요. 미키란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